준 빨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찰스. 네. 어, 바쁘신가요, 다들? 네, 일 많죠, 아주. 현준아, 근데 이거 우리 이거를 뭐야? 찰스? 현준? 준? 찰스? 봐, 이거 어우 대문 별의별게 많이 생기네요. 회사에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그 굉장히 젊은 스타트업 회사와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의뢰 그런 젊은 회사들은 루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영어 이름을 쓰자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벌금은 직접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월급에서 자동 차감되나요? 자동 차감입니다. 이번 달에 일을 하나 더 해야겠다. 알바라도 해야겠다. 우리 벌금 그 어플 만드시죠? 그 개발팀. 개발팀 누군가요? 현준이? 어? 왜 저 쳐다봐요? 현준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나도? 어. 그러면은 뭐 찰스 투데이 어젠다부터 고잉 하시죠. 수업 연휴 전에 할 것들이 많아서 일단 현준이가 기획안을 싹 그 준이 그 기획안 싹 써주시면은 뭐냐 그 진 오빠 같아요. 죄송. 제이크였지? 제이크가 한번 확인해서 어허! 네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혜인이도 천연 일정을 아 혜인이 이름이 뭐였더라? 불러버릇해야 돼. 아, 얼마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헤인트? 네? 헤인트? 그럼 이름 말고 야, 형 이렇게 하는 건 되나요? 수평 누나를 지향하는 건데 아니 형 자체가 수평적이지 않으니까 직급을 없앤다는 거야. 과장님이 아니라 과장 과장이 아니라 그 영어로 헤이 과장! 어젠다 마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성훈 형도 그 저희 회의할 때마다 아하. 아 참. 아 더러워서 못 하는 거. 아 참 회의군. 아. 축하나 이제도? 계속 해야죠. 계속해? 제가 4시간 먹고. 뭘? 아니 이건 왜요? 사가지. 아니 이건 왜? 사가지. 사가지가 바가지. 영어 이름을 쓴다고 해서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약간 햄버거를 먹으면 미국인이 된다 정도 수준의 논리거든요. 써보지도 않은 영어 이름을 계속 쓰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붙고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발전과는 먼 길로 가고 있는데 혜인아 너가 느끼기엔 어때? 안 불편해? 혜인지 아 이게 너무 헷갈려. 이거 안 알아보니까 맞아 하면 안 헷갈려. 근데 벌금이 너무 세 일단. 맞아 나 지금까지 얼마야? 2만 5천 원. 헷갈리면은 한글 끝을 영어처럼 발음하면 되잖아. 철. 인. 그리고 나는 벌금 낼까 봐 비싼 걸 넣었어. 남들 비싼 걸 넣어야지. Think. 오케이. 그러면은 어. 우리 그거 하나 만들까 선점. 그리고 우리 이거 찍어 들어올 수 있고 보안 검색대랑 좋아요. 유리로 된 거. 아 좋아 그거. 이, 이거? 그거 문처럼 생긴 것도 하나 사고 이거 이거 이거. 출근할 때마다 짐 넣고 공항 그 검색 공항 검색대. 그 보안 담당자는 또 누구 하지? 오늘 직업 두 개 생겼다 직군. 창조 인재다. 개발팀이랑 치과서도 있어야겠다. 앱 개발팀, 보안팀, 치과팀. 그러면은. 내가 사원적 하면 딱 말하는거든. 나도 사원적 하고 싶었어. 나도 깐지깐지야. 진짜? 난 사원증에서 그 이거 쭉 늘어나는 거 고무줄 쭉 늘어나는 거 그걸로 커피도 사 먹잖아. 맞아. 우리 루크 가서 그거 찍으면 되나? 맞아. 그럼 루크에 또 사람 보면 필요하네. 예. 셀카 앱에 에어드랍으로 보내. 너가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줄게. 오 오케이. 아 진짜? 꼭 내 얼굴이 들어가야 되나? 그럼. 그럼 다른 사람 얼굴로 해. 방금 보냈어. 자 이렇게 다들 하세요. 저 눈에 파란 건 뭔가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정말 블루가 차단됐네요? 아, 이렇게 찍어버린다고? 이렇게 찍어버린다고?
이거 찍어줄 거야? 이렇게 찍을 순 없잖아. 근데 나 이거 잘 나오진 않았지. 잘 나왔네. 잘 나왔어. 진짜? AI일 거야? 이거 보정이 1도 없어. 보정 하나. AI 그거 아니야? 근데 배경도 AI 그거 같아. 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 보내셨죠? 현준도? 어? 본인은 얼마인가요, 문? 짜다, 짜. 우리 맥히게. 저 15,000원이야. 과자 양념 좀 괜찮아. 왜? 왜? 조롱, 오랜만. 롱 타임 노 조롱. 이게 얘가 지금 이게 수염이 이렇게 뼈드럭지가 맞잖아. 뾰루지 맞춰주고 이게 수염이 제일 크게 닿지가 않아. 관리가 안 된 건 털, 관리한 건 수염. 수염이 좀 디자인이 필요해. 이게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 기능이라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게 이거를 지정을 해. 내가 합성하고 싶은 내용을 프롬프터에 한글로 넣으면은 바로 되지. 자, 이게 바뀐다고 이렇게. 아니 이거 럼버잭. 럼버잭 제이크 알지? 럼버잭 알아? 나무꾼? 통나무 이렇게 깐 사람? 완전히 럼버잭. 이런 걸 이제 그 관리하는 수염인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됐어. 준. 얘는 이제 투피스 양념. 착착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작업도.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 카라를 뺐잖아. 근데 이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안에 목폴라 입은 양아치 고딩 같아. 이제 집 처리는 이런 거 이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내용이 지금 뭐 보여? 와 지웠다. 감쪽같이. 와 지워졌다. 여기에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올려봐야 알아. 여기 액자가 있었구나. 아 진짜네. 귀여운 오리. 귀여운 오리. 귀여운 오리. 와. 자 이것도 내보내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교통카드 기능 되나요? 교통카드 기능 되죠? 이렇게 되고 있고 학생입니다. 근데 나는 수염이 바뀌었다. 좀 더 제이크스러워졌지, 럼버잭. 저는 왜 안 보일까요? 미생 카페 미생. 현준이? 그 다음에 저 뒤에 난 깨끗해졌지, 액자. 여기 액자가 날아갔네. 너는 봐봐. 그냥 오리는 안 줬어. 귀여운 오리. 오. 유령. 큐티 덕?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그렇게 하네. 보시면은 제가 양복에 이상한 뭐 목걸이까지 걸고 있는데 진짜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해놔서 좀 열받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AI가 이걸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새 꽂혀있는 단어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찾는 시대. 왜냐면 AI가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AI가 또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면은 결국에는 흰수염 있지? 근데 흰수염을 머리에서 하거든? 그래서 약간 내 마음에 좀 들기는 해. 신기하다. 회사도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해야 될 게 많잖아. 스크루맨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 하면 일은 언제 할까요? 아니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이? 스크루맨 뭐냐? 스크럼 짜다 이런 거 알지? 안사사면서 나 무릎 관절도 안 돼. 아니야 앉아서는 안 돼. 기동 듣고 싶어? 모든 게 다 기동성이야.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 뚱뚱했어. 전사회의 이런 거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 소규모 스크럼 팀을 구성하는 거야. 확 모이고 확 빠지고 하는 거야. 그 의견을 빨리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할까요? 이렇게? 보통은 저거 해서. 네, 저 이렇게 했어. 아, 팔 좀 피세요. 아, 지철, 찰스부터 얘기할게요. 네. 어? 지철이라니까. 찰스, 아, 미안. 더 높게 들어.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괴짜인 곳 중에서는 플랭크 한 상태로 회의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사무 형이 거기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썸네일인데 무슨 컨텐츠 썸네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문쌤이 야 니네 똑같이 유지해. 야 너 왜 무릎 대고 있어 새끼야. 다 봐봐. 문쌤 칠판 앞에 똑같이 하고 있잖아. 안 누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형은 일어나 있는 거야?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칠판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걸 눌러 안 눌러? 안 누르잖아. 빨리 해! 빨리 형도 숙여! 너 생각이 안 나. 야!
그래서 빨리 끝나긴 하네. 회의 이렇게 하니까 빨리 끝나. 요거. 남는 것도 없이 빨리 끝나. 그러니까. 결론으로 바로 점프를 해버리네. 가장 중요한 게 유튜브에서 뭐야? 썸네일이잖아. 네. 그 썸네일을 만들어보자 직접. 그래. 대회를 여는 거지. 그러니까 꼴찌는 바로 권고사직이고 1등은 상금 모아서 보너스로 썸네일만 5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의 와. 당신의 썸네일 썸네일 투표하세요. 오늘 이거 한 벌금 상금으로 모아?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준, 제이크, 찰스, 헤인즈. 네. 발톱이 여기 있냐? 멤버들은 썸네일 대회를 위한 사진을 찍었다. 지철은 아이패드로 썸네일을 만든다고 했다. A4 용지와 유성 매직으로 예술 혼을 불태우는 진혁이다. 이전에 한국에 수험적으로 찍었던 그 사진을 이거는 이거 아닌가요? 보죠. 응? 보지 마세요. 아, 왜요? 보지 마세요. 콘테스트예요. 콘테스트. 공포 사직이에요. 내가 이. 저는 하여간 그 이번에 그 탕후루가 이제 굉장히 화제잖아요. 우한 형제들 보니까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장처럼 보는 게 이제 목표라서 우한 형제들. 우와. 이걸 포토샵을 했다고? 네. 어도비 구독료가 아까운데? 탕후루라고 적으신 이유가 있나요? 탕후루가 이제 그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여기를 왜 이렇게 배치를 잘 했어. 썸네일인데 포인팅. 어. 약간 팀버튼이 그렸다는 느낌. 그림체가 팀버튼이네. 푸바오가 핫하잖아요. 푸바오 시점, 관찰자 시점. 진짜 아, 팀버튼 같네. 이거 잘 그렸다. 손이랑 이거 옷이랑 이런 것도 다. 이 각도도 완벽해. 왜냐면 내 배를 많이 그렸거든. 그 다음 누군가요? 그 다음도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는 와~ 그냥 자극적으로 해봤거든요. 네. 저는 워딩이 중요하다고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충격 중에 해체 어그로 끄는 글자 다들 충격 최초 공개 해체 위기 고백 뭐 다들 저 위에 이 글씨 위에 세 번 썼거든요. 색깔 각기 다른 걸로 무조건 눌러보지 않을까. 웃긴 요소 다 있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공감대를 좀 써봐가지고 수암동 시절과 좀 연결해봤습니다. 짜잔. 그때 후암동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썸네일의 기본 모자이크 궁금하게 만드는 이분은 먼지인가요? 블러도 안 되어 있고 하여튼 동료 세련되지긴 했다. 블러를 해놔도 세련된 느낌이다. 멤버들은 단체 카톡방으로 투표를 받아보기로 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현준의 썸네일이 당첨되었다. 예. 미스터준 미스터준 썸네일 담당자 보너스 축하해. 상금이야.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왜 이래? 이랬는데 다리가.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몸도 좀 괜찮아지고. 자, 그럼 선배님 가자. 마저 뭐 알아서 만드나요? 아 근데 조금 더 어그로와 트렌드와 밀접하게. 나 이 배경이 좀 더 깔끔해졌으면 좋겠어. 원작이 생각이 안 나는 정도의 포샵 효과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원작 있게 하는? 드라마틱한 걸 위해서 2019년이 조금 더 꾀재재해 보였으면 좋겠어. 2019년에는 수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은보화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만수루? 키워드가 만수루로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 딱 봤을 때 탕후루가 연상되게. 맞아. 지금 트렌드로. 자 한 사람 한번 삽시다. 아! 우리끼리 가자. 제1회 성수동 썸네일 대회 우승자 현준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일단 2019년과 23년에 데뷔를 좀 강조하라는 피드백인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생성형 채우기라는 AI 기능을 씁니다. 초호화 벨드 부자 느낌 나야 되니까 찾아줍니다 이 친구가. 와 진짜 빨리 되네. 첫 이미지부터 좀 나쁘지 않네요. 약간 이렇게 사 있고 거미줄이 약간 요쯤. 오 됐다. 요렇게 허름해 보여. 허름해 보여. 수염 되나? 이렇게 되나?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좋아요. 근데 잘 어울려. 뭐야 이거. 일단 넣으려고 하는 건 다 넣어볼 생각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를 넣고 싶어지네. 사실 그만 넣어야 되거든. 이미 과한데 계속 넣고 싶어져. 참을 수 없어.